하는 신기한 소녀.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나에겐 계절마다 변하는 소탱이 꼴의 산과 물은 좋은 소재다. 그렇게 그려갖고 뭐 하려고?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. 어? 눈뱅이 다 젖어가지고, 아이고. 눈뱅이 어쩔 싼 것 같아. 아, 변태! 다 젖었는데? 뭐야? 이건 뭐지? 이건 뭐지? 똥강아지? 똥강아지? 왜 말 안 들어? 숙제했어? 네. 언제? 어제요. 왜 오늘은 안 해? 에? 왜 오늘은 안 해? 뻥이에요. 이리 와서 물 좀 던져주면 그만하고 들어갈 거예요. 아이고, 이씨. 똥강아지. 여기 바닥에다 물 좀 던져주세요. 잠만요. 됐어요. 잠만요 쓰지 마. 아유. 잠시만요. 그래야지. 잠만요 말도 안 되겠어. 어린 산화가 자라는 산골 풍경은 그 자체로 그림이다. 겨울철이면 아궁이를 떼는 산화네 집.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아. 할아버진 산에서 간벌할 때마다 나오는 폐목들을 모아놓으셨다. 75이란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. 힘 안 드세요? 힘든 건 없는데 덥지. 겨울엔 좋은데. 할아버님, 이게 도끼질의 요령이 있나요? 요령은 무슨 요령이야? 그러면요. 할아버님처럼 힘만 좋으면 되나요? 에? 할아버님처럼 힘만 좋으면 되나요? 에이, 얘가 무슨 힘 있어. 아, 지금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신데요. 지금 도끼질 한 손으로 하시잖아요. 아이고야, 뭐. 근데 지금 나무가 안 뽀개져, 여름 나무가. 겨울엔 잘 뽀개지지, 한 손으로도. 이 대단한 공력이 쌓여 산골의 매서운 추위도 거뜬히 이겨냈을 것이다. 산마루, 해넘이가 길다. 산아야. 네. 밥 먹자. 네. 낮이 긴 여름. 산아네의 저녁 식사가 이르다. 밤에 문 열어놓으면 안 되겠어. 고양이가 올라. 고양이 올라? 오늘 고양이가 올라왔다. 그럼 놔둬. 할머니가 밥 덜을. 더? 어. 더. 많이 먹고 힘내. 더. 그냥. 힘내. 금방 지쳐가지고 그냥. 더. 응? No, I don't. 많이 먹고 힘들어. 응? 난 살찌는 거보다. 힘을 빌려라고 누가 살찌래? 할아버지 살찌다. 너도 그렇게 돼. 할아버지 밥 먹을 때도 알통이 생긴다? 뭐야, 알통이 생겨? 이게 뭐 생긴 거야, 이게? 이거. 어? 아무것도 아니지. 그냥 만져봐. 땀나서 만지지 마. 어? 말랑말랑해? 쪼물쪼물? 산아도 언젠가는 할아버지처럼 힘센 어른이 될 것이다. 산아네 집에서 가족의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건 개밥이다. 한여름에 장작이 필요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. 사실 개밥이라지만 북어 찌꺼기로 우려낸 진한 육수에 라면을 넣고 끓여낸 정성은 그 어떤 사료보다 좋은 영양식이다.